여러분 성경을 펴도록 합니다. 신약 성경 디도서 1장 3절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은 타이로스 때에 캐리그마하다가 되겠습니다. 디도서 1장 3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나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11일간에 남미 브라질과 빠라가이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 많이 해주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에는 현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서 보는 가운데 직접 동참하며 복음 전파하는 것은 우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다가 잠시라도 선교지를 다녀오면 피곤하지 않고 오히려 역시 힘이 나고 예, 가슴이 뛰는 경험을 합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예, 전혀 안 피곤해요.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주의복음을 전하며...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위로하며 그런 내용들을 이제 설교 후에 여러분께서 영상으로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김경민 목사님이 제가 까다롭게 했는데도 아주 잘 만들어 주셨어요. 멀리 떨어진 현지 선교 상황을 저는 가서 직접 보고 느끼고 했지만 여러분들은 보지를 못하고 느끼질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영상과 사진을 찍어서 함께 동영상으로 볼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테크놀로지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영상을 보기 전에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도서 1장 3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영생 이터널 라이프를 주시기 위하여 이것은 영원 전부터, 즉 장세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은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작정과 약속을 따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이 역사적인 타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사적인 타임을 뚫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때를 가리켜 헬라어로는 타이로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세상에는 째깍째깍 지금도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흘러가는 연대기적 물리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이걸 크로니컬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크로니컬하다 그러나 그 수많은 시간들 중에 짹각짹각 지나가는 시간들 중에 결정적인 시점. 그리고 적시, 찬스, 오퍼튜니티 이러한 시간들이 있는데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 구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때 오셨는데 그것을 카이로스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을 읽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3절을 이제 세 파트로 나눌 거예요. 자, 처음 부분. 3절의 처음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기 때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때에 그때가 언제냐? 카이로스라는 것이죠. 자기 때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 원문 오리지널 성경에 의하면 카이로스라는 헬라어가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인간의 구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가장 결정적인 때 그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인카네이션이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때를 자기 때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죄를 여러분과 저의 죄를 구원하시 죄를 사하시고 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직접 죽으셔야 됐어요. 왜? 우리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구속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썩어지셨나요? 아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새로운 부활체가 되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을 주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의 구석을 이루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사적인 생활 30년 그리고 공적인 메시아의 생활 3년을 사르셨는데 그 3년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3절을 이제 중반절까지 보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나셨으니 아멘. 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러니까 공생의 맨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뭐 하셨느냐? 캐리그마, 즉 복음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자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기를 전도라고 그랬습니다. 전도. 그런데 원래 원문에는 preaching, 즉 캐리그마라고 되어 있어요. 캐리, 캐리그마는 복음 선포.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카이로스 때에 카이로스 캐리그마하다. 캐리그마하다. 자, 카리스마가 뭐라고요? 잭각잭각 흘러가는 시간 속에 찬스, 기회, 적시, 중요한 때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자, 캐리그마는 뭐라고요? 복음을 선포하다. 복음을 선포하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카이로스 타임에 오셨고요. 복음 선포인 캐리그마를 3년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디도서 1장 3절을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명하신 명명,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맡겼다? 내게 맡기신 것이라. 카이로스 때에 캐리그마하신 예수님이 그걸로 끝낸 게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그 사도 바울에게 맡겨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바울에게 전도하는 일, 즉 캐리그마를 맡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쉬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딴짓하지 않으셨음,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삼는,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 찬스를 만들어 주세요. 사람을 붙여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면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이러한 일들이 가는 곳마다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카이로스, 결정적인 시점을 허락해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런 면에서 제가 이번에 브라질과 파라과이의 선교지를 방문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카이로스 타임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뭐하게 하셨어요? 복음을 선포 캐리그마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또 교회가 저를 파송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자 이렇게 하신 것은 듣는 이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아. 구원은 다른 말을 들어서 구원받지 못해요. 부동산이 올라갔니? 어떻게 됐니? 누가 어떻게 돼? 이런 걸로 구원을 받지 못해요. 오직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이루셨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다른 소식을 들어서는 영생이 주어지질 않습니다. 영원전부터 주시기로 하신 작정하신 영생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셨다는 것인데 부족한 종을 통하여 카이로스 타임에. 캐리그마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적지 않은 교회들과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크로노스 타임도 중요하죠. 째깍째깍 지나가는 이 물리적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그런데 이 시간을 카이로스로 삼지 못하니까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 버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지나갑니다. 눈을 뜨면 그리고 눈을 감으면 하루가 벌써 지나갑니다. 그리고 벌써 1년이 지나갑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냥 이 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려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말이죠. 우리는 그 물리적인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기회를 잡아야 될줄 믿습니다. 원래 카이로스를 의미하는 그리스의 신화에 보면 신격화된 남성이 있는데 그 이름이 카이로스예요. 근데이 그리스 신화에서 말하는 그 남성, 이 카이로스의 모습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앞머리는요, 저렇게 길게 머리가 나와 있어요. 이만큼 나와 있어요. 근데 뒷머리는 대머리예요. 맨질맨질해, 만질 수가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앞머리가 무성하여 사람들이 잘 붙잡을 수 있도록,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한번 카이로스가 지나가면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매끈매끈해서 잡아지지가 않아.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카이로스 시간을 못 만들면 왜못만들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주께서 내게 맡겨 주신 사명이 있는데 오늘도 내일도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없어 내게는 자꾸 지나가. 지나. 그걸 붙잡아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이요. 저렇게 날개가 좀 있잖아요 작은 날개인데 어깨와 발꿈치에 날개가 달려 있어요 왜 날개가 달려 있다고 말하냐면 최대한으로 앞을 지나간다면 빨리 도망가도록 사라지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못 잡도록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 신화가 가르쳐준 내용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주관자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24시간의 시간을 주셨고 카이로스 시간을 주셨는데 그걸 잡아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교회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잡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한 시간으로 만들어야 돼. 오늘도 그냥 지나가는 시간일 수 있어요. 내일도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시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어떤 성도는 그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를 잡아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거나 나누거나 복음을 선포하여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일들을 하는 교회 성도가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중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세월을 아끼라 했죠. 여기 세월이 무슨 세월일까요? 어떤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카이로스라고 돼 있어요. 카이로스. 우리의 삶 속에 아무것도 안 하고 눈 감고 있으면 그냥 이 짹각짹각 시간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5년 지나가고 10년 지나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 아무것도 안 하는 성도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카이로스, 그 시간을 내가 잡아야 된다는 거죠.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인데 그 기회 놓치지 말고 잡으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대가를 내가 치르더라도, 우리 교회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시간을 의미있고 의미 가치 있는 시간으로 내가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번에 브라질과 파라가에 가보니까 큰 희망을 제가 보았어요. 가서 보니까 여러 선교사님들이 10살, 12살 때, 이럴 때 부모님 따라 이민을 왔는데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현지 교회들을 얼마나 잘 이끄는지 스페니쉬, 특별히 브라질은 포르시카스자, 저기 포스입니다. 포, 얼마나 이 스페니쉬 포를 잘하는지, 그리고 교회에서도 아주 카리스마가 있고 그저 지도자로서 잘 이끌어가는지, 어, 그런 모습을 보고 야, 이 중남비 희망이 있다. 어떤 데는 연세가 많으신 선교사님이 계시면 그 후임자가 없어서 그 당대에 끝날 수도 있는데 이 중남미는요 그렇지 않아요 또 연세가 있으신 분도 그 다음 후계자가 다 있어요 다 누가 맡을 사람이 있고 또 젊은 분들이 그저 스페니시 포어를 쓰면서 이 현직 교회를 잘 이끄는 모습을 보고 야 중남미 소망이 있구나 그런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분들이 그럼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있지요 현지인과의 갈등, 어려,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선교지를 갈 때마다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필리핀 갔을 때 여러분 제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랬죠?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길가에서 차가 섰잖아요. 몇 시간 기다리다가. 근데 이번에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 큰일 날뻔 했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신 것을 내가 지금 믿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 덕분인 줄 믿습니다. 뭐 어떤 일이냐면요. 이제 브라질 장파울에서 이제 사역을 마치고 며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파라과이로 가려고 이제 비행기 국제선이니까 이제 탑승하려고 비행기표 땅 내니까 못 간다는 거예요. 아니 돈다 내고 비행기표 이 티켓팅까지 했는데 뭘못가왜못 가냐고 막 항의를 했죠. 그더니 우리 일행 팀이 다못 간대요. 브라질에서 오신 선교사님. 아르헨티나? 다못 간다는 거예요 왜못 가냐 했더니 지금 파라과이에서 입국을 허락을 안 하는 몇 도시가 있는데 볼리비아 그 나라와 브라질 중에서도 상파울로 옐로우 피버 때문에 못 오게 한다는 거예요 옐로우 피버가 뭐냐면 황열병, 황열병 아세요? 모기가 물면 이 사람이 이제 죽는 사람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기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제 모기 걸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제 전파되는 건 아니고, 모기에 게 물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데 백신 맞은 증명대라는 것입니다. 아, 옐로 피버 맞은 적도 없는데, <laughs> 백신이 어디 있어요? 하, 나는 미국에서 와서 그런 거 괜찮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통합니다. 다 되는 거예요. 저희 가정은 아예 안 맞았고 아르헨티나 성교사님도 안 맞았고 브라질 상파울로 성교사님은 맞았는데 집에 증명서가 있어요 그것도 이뭐 앱으로 이것도 안 돼요 종이 증서를 대야 된대요 우리 세 팀이 다 지금 못 가게 생긴 거예요 저는 지금 곧바로 파라과에 넘어가자마자 사역이 지금 그날이 있는데 주여 이거 어떻게 하릴까 큰일 났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주사 그러면 지금 빨리라도 맞으면 오늘이라도 떠날 수 있으니까 이 비행기 놓치더라도 그랬더니 주사 맞으면 열흘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주여 큰일 났어요. 주여 어떻게 합니까? 막 이러고 있는데 우리를 이렇게 아래 위를 다 쳐다보니 혹시 60세 이상 있녜요 제가 60세 이상이라고 안 해라. 60세 이상은 가도 된대요. 여기 가도 되고 빨라고에서도안 본대요. 60세 이상은 안 맞았어도 할렐루야. <laughs>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신 줄 압니다. 그래서 갔어요. 이분들 내버두고 여기서는 의리고 뭐고 없잖아요. 지금 제가 가서 그날 다 말씀 전하고 할수 있는 그게 있는데 이분들하고 뭐 의리 따져서 지금 못 가면 지금 안 되잖아요. 전 사역하러 갔는데.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그 다음 날 오셨고, 딴 분은 저쪽 이가수 쪽으로 비행기표 다시 끊어서 가서 거기서 지금 고속버스 타고 그 다음 날 밤에 오신 거예요. 자, 선교를 하다 보면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여심을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선교를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 어려움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고 기도하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선교사님들도 선교할 때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때 그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길을 환장 여셔서 그들이 그때 그때마다 감당해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카이로스 때에 캐리그마하셨고 사도들에게도 그 일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바울도 카이로스 타임에 캐리그마하였습니다. 기도도 역시 그랬고요. 교회사를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역시 21세기에 저희 교회와 저도 바로 카이로스 타임의 캐리그마를 할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카이로스 타임의 캐리그마하는 것은 꼭 선교지 가서만 하는 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거하는 처소, 직장, 생활, 비즈니스 바로 여러분이 계신 곳이 바로 카이로스 시간을 만들 수 있고요. 그곳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어서 그 사람들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선교지이든 우리가 거하는 곳이든 어디서든지 할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영상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카이로스 타임 놓치지 맙시다. 소중히 여겨 잡읍시다. 그리고 캐리그마.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놀라운 우리 교회, 여러분,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영상을